네, 디지털 음원 부문 신인상 수상자는 갓세븐과 위너입니다. 电子音源的新人奖得主就是 갓세븐 和 위너, 恭喜! 네, 갓세븐과 위너 모두 데뷔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 새로운 한류 아이돌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루틴 모두 축하합니다. 네, 갓세븐과 위너가 제29회 골든스타워즈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갓세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박진영 PD님, 그리고 조혜성 부사장님, 그리고 정욱 사장님, 희연 누나, 네, 평상봉 부사장님, 많은 저희 JYP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돌리는 바고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팬들 정말 사랑하고요. 일단 정말,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형웅이 형, 그리고 저희 아가새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같이 오진 못했지만 우리 뱀뱀과 유겸이한테도 이 상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谢谢一直以来支持我们的粉丝们，我们新的一年我们GOT7会更努力的，谢谢你们。 네, 자, 위너의 수상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우선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양현석 회장님, 양민석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뒤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위너 스태프분들, 위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승훈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상 승훈이랑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对大家的支持， 我们winner 以后也会继续努力的， 谢谢， I love you in a circl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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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가 더욱 기대되는 새 팀별 수상 축하드리면서요, 이분들의 공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상 그리고 신인상을 수상한 테이스티, 갓세븐 그리고 위너의 무대입니다. 再次的恭喜三组获奖者，接下来的舞台交给 Tasty、GOT7 还有 Winner。